말해봐요. 네. 이렇게 과거 캐는 프로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조사하고 이런 프로예요? 그게 아니고. 뭐 당당하게 살았어요. 뭐 이렇게 죄진 적은 없어요. 제가 좀 미화시켜주는 겁니다. 네. 아, 네. 네. 남자친구 뭐 있었죠. 그침 없이 뭐 연애를 쉬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네? 젊은데 왜 쉬어요? 예. 그때는 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 쉬었나 봐요. 쉬지 마세요. 네. 아, 그렇게 쉬어요. 아, 안 쉬지 마세요. 달려야 돼요. 그 성대 연극반에 완전히 퀸카했다면서 소문난 퀸카. 연극반에서만 퀸카였대요? 조사를 잘못하셨네. 그러니까 연극반뿐만 아니고 예. 저 무슨 과를 전공하셨습니까? 교육학과 전공. 교육학과. 대학에 딱 가자마자 정말 연극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최민식 씨 나오는 연극을 보고. 네. 그래서 대학이 3월 달부터 학교를 다니는데 2월 달부터 그 조명 보조를 한 거예요. 3월 공연에. 이야. 그래서 그 3월 공연 판플렛에 제가 들어있어요. 조명, 문소리. 아, 조명, 보, 보조니까. 아, 보조, 조명. 네, 사진도 들어있고 조명, 보, 문소리. 네. 들었는데 그 판플렛을 두고 누가 우리 과방에 찾아왔어요. 너무 예뻐서. 이 과에 혹시 그 93학번에 조명보라는 친구 있냐고. 조명보, 아, 조명보죠? 문소리가 사람 이름인지는 생각을 못하고 문소리 효과를 냈던 네. 조명보라는 친구를 찾은 거예요. 아, 문소리 효과? 조명보 잠깐만. 이렇게 보거든요. 네, 잠깐만, 이게, 네, 잠깐만요. 이게 실화죠? 실화죠. 실화죠. 이거 네. 꾸미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 이거 꾸며냈으면 정말로 천재예요. 정말로 웃기잖아요. 조명보 씨. 조명보 씨.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여러 남자들을 올리고 다녔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대학교 처음 가서 네. 별로 남자한테 관심도 없고 연애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달에 그 제가 누구랑 사귄다고 학교에 소문이 쫙 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라.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일명 서동요 작전이라고. 누구랑 사귄다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어느 맥주집에 갔는데 어떤 남자가 저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가 소문의 그 남자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 친구들이 장난이 심했나 봅니다. 이러면서 사과의 의미로 제가 뭐 공연 티켓 두 장 이러면서 공연을 보러 가죠. 그러다가 사귀게 되고 뭐. 예. 아 그러다가 그 남자하고 사귀었습니까? 네 괜찮았어요. 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귈 생각은 없었는데 정말 우연히 너무너무 자주 마주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연히 자주 마주쳐서 어머 인연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들 8명이 온 길목에 포인트마다 서 있으면서 네 오고 가는 거 이제 서로 아 예. 연락해주고 예, 예. 아 문소리 씨 내려간다 그럼 저쪽에서 문소리 씨 하면 그분이 일부러 쑥 지나가고 네 그래서 어 웬일이야 이러면서 아, 우연을 가장한 어떤 뭐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남학생들한테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야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경험 있습니까? 아, 요정이신데 뭐 온 국민이 열광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저는 동네에서 명륜동에서 잠깐 유명한 거고 성유리 씨는 네 대한민국에서 요정 역으로 나와서 그랬던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요정이라 사람은 못 만났어요. 위에 이렇게 쭉 떠다녔지 이렇게 둥둥둥둥둥 떠다녀서 그래요. 네 사람은 네. 제가 만나고 다녔네요. 근데 아까도 그 말씀 잠깐 하셨지만 남자한테 관심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 보통 그런 여자들이 남자들 더 많이 울리거든요. 남자들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면서 남자들. 못되게 군 건 아니고 그때는 정말 사귀다가도 연극에 정신 팔리면은 그냥 헤어지고 나 연극 좀 해야겠어 뭐 이런 예 그래도 매력적이에요 또 사귀다가도 근데 나 대학생인데 소개팅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 소개팅 한번 하면 안 될까? 남자친구 있는데도요? 예 남자친구한테? 그냥 잠깐 소개팅을 하고 돌아오라고? 어 돌아오고 소개팅도 안 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 미팅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소개팅도 한 번도 안 해봐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나빴네요.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분한테 사과드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나중에 또 그분을 다시 만났다면서요. 그 서동요의 주인공. 뒤투사 하셨네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귄 남자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 영화 기자가 돼 있더라고요. 영화부 기자? 네.